반갑습니다.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. 개학이 또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계신지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.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제 개학이 밀렸는데 그동안 화학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. 우리가 1, 2월, 그리고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3월 초에 오늘의 화학 개념 편이 종강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이죠. 더 깊은 화학 기출 플러스 유형 편이 개강이 돼요. 그러면 오늘 3월 19일 1단원에 2강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. 그러면 그 다음 주, 그리고 또그 다음 주까지 해서 1단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, 그리고 개정이 되면서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이죠. 용액의 농도까지 다시 한번 1단원에 복습이 이루어지게 돼요. 자, 많은 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면서 1단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1단원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매주 주차별 과제를 업로드를 해드리고요. 그리고 수업 시간에 쉬운 문제든 난도가 있는 문제든 우리한테 묻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일관화된 패턴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. 이걸 묻는 거야, 이걸 묻는 거야 라고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그 풀이 방법 그대로 해설지를 작업해서 함께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쌤이 확신을 합니다. 1, 2월 달에 쌤 저는 아예 공부를 못했어요 하셨던 분들도 함께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 내가 공부를 너무 안한것 같아.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좀 많이 뒤처진 것 같아. 라는 조급함에 너무 무리한 학습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.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화학은 개학 전까지 목표를요. 일단은 완벽하게 끝내자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화학에 대한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개학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생기는 공백으로 인해서 쌤 엔수생과의 전그 경쟁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불리함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. 라고 어떤 불안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자, 아셔야 될게이 시기를 정말 잘 활용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자기 주도적으로 정말 철저한 학습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든지 공부에 대해서 매진을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다라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선생님 저 밤낮이 바뀌었어요.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신 분들. 자, 수면 습관이라든지 생활 패턴을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생활 패턴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. 자, 밤낮이 바뀌었어. 생활 패턴이 무너진 우리 친구들. 자, 개학해서 학교를 갔는데 내 주위 친구들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, 나도 1, 2월 달에, 3월 달에라도 공부를 좀할 걸.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왔어야 되는데. 혹은, 이거라도 할 걸이라는 때늦은 후회나 반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오늘부터라도 생활 패턴 바꾸시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.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너무 넓은 범위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,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. 그럼 우리 1단원,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캐스트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.